자, 함수의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는 목적이. 봐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는 게 있는데 X, 정의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가 FX의 순서상의 전체 집합을 F의 그래프란다. 왜냐하면 이 점을 다 찍어오면 선 모양으로 나올 거거든. 맞지? 자, 그 다음에 정의역과 국력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면 함수 F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 위에 직선 또는 곡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니까 그릴 수 있죠.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 A.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줄 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함수 판별법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를 그래프에서 판별하는 거죠. 함수의 판별. 자, 그래프에서 이용한 겁니다. 됐죠? 이건 뭐냐면 봐봐. Y축에 평행한 직선 이것만 하면 되죠. Y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만 꺼보라 이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선 하나 꺼었어요. 맞지?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가 Y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꺼었더니 X의 값이 뭔지는 몰라도 그때 Y값은 딱 하나만 나오죠. 맞지? 여기 꺼도 하나 나오죠. 여기 꺼도 하나 나오죠. 여기 꺼도 하나 나오고 여기 꺼도 하나 나옵니다. 맞니? 그럼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됩니다. 됐어요? 이해되겠어요? 일반적인 실수 전체 집합의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다 되는 거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쌤 얘 돼 안 돼요? 되죠. 한 개 만나잖아. 한 개 만나면 다 함수야. 얘 돼 되는데 이 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모든 x의 값과 화살표를 다 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 있는 이 값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y값이 정해지지가 않아. 맞니? 따라서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뭐야,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일직선으로 밑에 쭉 꺾었어. 그때 교점이 한 개로 전부 다 교점이 한 개가 되면 걔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했던 1차 함수 맞죠? 이거 다 끄면 한 개에서 만났죠? 2차 함수 다 끄면 한 개에서 만납니다. 알겠어요? 근데 원은 함수가 안 되는 게 뭐였어? 그러면 두 개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만나는 부분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에 판별하는 방법인데 3번을 함수에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건데 글로 적어 놓으니까 너가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서 쌤 쉽게 얘기해 준 겁니다. 함수의 판별법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 꺼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맞죠? 자,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뭐? 세로선입니다. 알겠어요? 요걸로 인해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간단한 파트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시다. 자, 다음 중 함수인 그래프 모두 찾으시고 되니까 맞지? 자, 봅니다. 1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1번 성과면 되죠. 2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하는 점이 있죠. 모두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했거든요.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돼요. 됩니다. 4번은요? 안 되죠. 따라서 4번은 될 수 없어요. 2번도 4번도 될 수 없네요. 5번은요? 됩니다. 6번은요? 돼요. 그래서 얘는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1차 함수의 형태고요. 얘는 일반적인 3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3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배웁니다.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의 형태고 얘는 절대값 맞지? 가우스란다. 절대값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당연히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쌤이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절대값이 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됐죠?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답 몇 번인데요? 1356입니까? 네. 됐죠?